내부 구조 자체가 청소하기 보통 조금 빡센 구조로 돼 있는데 전 청소를 잘안 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지금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제 방이 조금 특수한 환경이에요. 방송을 한다고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컴퓨터를 항상 켜놓기 때문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겨울인데도 방이 덥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요. 에어컨을 겨울에 틀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안 그래도 방이 건조한데 에어컨까지 틀어져 있으니까 더 건조해서 저희 집에 습도는 거의 항상 10%대입니다. 그 정도로 건조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병균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고 목도 막 칼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그래서 가습기를 틀고 살았어요. 저번에 선물 받았었던 다이슨 가습기, 요거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요 가습기가 진짜 아무리 틀어도 많이 올라가요, 20% 초반. 근데 이제 이 가습기의 문제점이라면 저번 리뷰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물통에 물을 넣으려면은 무조건 이거 탈착, 이거 탈착 막에 떼고 조그만 구멍 안으로 물을 쫄쫄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물통 자체 사이즈는 뭐 4리터 정도 때라서 그게 상관이 없는데 난 가습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귀찮다. 그래서 이거를 썼습니다. 요거랑 두 개를 병행을 해서 썼었어요. 요거는 이제 샤오미 가습기입니다. 자연기 하식이기 때문에 가습 능력 자체가 뭐 최상은 아니에요. 가습 능력 자체는 아무래도 초음파식 쪽이 보통 제일 가장 좋고, 그다음 보통 가열식,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자연기 하식, 이세 가지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음파식은 안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 쓸 때도 이제 에어컨이 뒤지려고 했거든요. 정확히는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컨 플러스 공기청정기라서 거기 달려있는 공기청정기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이 입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요, 쟤들이. 자연기하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없고, 컴퓨터 부품 자체도 초음파식 같은 경우는 물만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다 갈아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석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전자기기에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얀색 이게 마치 싸인데 어쩔 수 없이 가습 능력 때문에 썼는데 가습 능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상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오히려 이게 얘가 더 가습 능력이 좋아요. 얘로도 30%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게 물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다 나간다 그러면 걸레 빨아가지고 그 제대로 안 말리고 하면 꿉꿉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돌아가는 그 판을 청소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판 청소하기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 벗겨가지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그 안에다가 박아놓고 그냥 청소 돌려버리는데 그 청소가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괜찮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두 대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왕 사는 김에 한 대를 좀 제대로 사고 얘들은 이제 거실에다가 놔두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실이 면적이 커서 아마 큰 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거실에 내놓고 사용하려고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에어 메이드 바이오 순 AMH 9900 UV 에어 메이드의 복합식 가습기입니다. 아까 전에 세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 방식에서 보통 한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만든 제품들을 복합식 가습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가열식하고 초음파를 섞었을 겁니다, 아마. 복합식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단점이 구조를 두 개를 섞었다 보니까 내부 구조 자체가 청소하기 보통 조금 빡센 구조로 돼 있는데 전 청소를 잘 안 해요. 근데 청소하면은 한 번 할 때 그냥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장점이 많은 복합식으로 골랐고, 고른 이유 용량이 커야 됩니다. 보통 한 4리터 때 12시간을 채 못 갑니다. 스펙상으로 된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 돌려보면 12시간을 못 갑니다. 제 방이 워낙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건조해서 실제 하는 것보다 물 소모가 더 빨리 되나 봐. 그래가지고 좀 큰 걸 사자 그래서 한 10리터 근처로 찾아보다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제품들이. 그나마 얘가 이제 최신형, 지금 뭐 한다고 할인 100대인가고 해가지고 하길래 할인하면 사야지 일단은 해서 샀습니다.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청소 솔인 것 같고, 여기 플라스틱이고 약간 연질, 그리고 요거는 제품 보관할 때 쓰라고 만든 것 같네요.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고, 본품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요. 막 있는 거는 제품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해놨던데 의외로 사이즈가 엄청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야, 청소하기 쉽겠는데. 근데 이렇게 빠지는 형태면은 청소하기 별로 안 어렵겠어. 근데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이 새지 않으려나요? 이 사이로 셀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고무 패킹도 안 돼 있거든요. 이게 UV 램프가 여기 있네. 여기 UV 램프 같죠? 이거 깨지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초음파랑 가열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초음파인가? 여기는 통풍구라고 하고,
청소 자체가 여기 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물통 부분도 따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여기 안에 나머지 부품이 들어있네요. 청소기랑 리모컨이랑 무슨 캡 같은 게 있네요. 안에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생각보다 청소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이제 눌러져야 안에서 물이 나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통만 가지고 가서 얘 물을 먼저 채우고 온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구조 있죠? 얘가 눌리면서 여기로 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이 UV램프로 간 다음에 여기가 초음파인지 여기가 가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그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사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분무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는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이제 뭔가 좀 비싸게 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식물이나 가구 가슴 밑 시트가 직접 닿지 않도록 최소 1m는 띄워달라고 하는데 1m 공간이 안 되는데 나는? 근데 여기 홍보할 때는 높이도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여기 위로 팍 쏴져가지고 멀리 이제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구나 이런 애들이 안전하다! 홍보에는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설명서에는 1m 띄워두라는 건 뭐죠? 1m면 솔직히 너무 멀리인데? 그게 뭐죠? 여기는 또 30cm를 해두래요. 여기는 또 1m를 띄워두래요. 뭐지? 이게 뭔 소리예요? 테이블 스탠드 바닥 등 평평한 곳에 놓아야 됩니다. 벽이나 가구 등으로부터 최소 30cm의 거리 두고 설치하세요. 근데 식물이나 가구 가구가 공통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최소 30이고 여기는 1m예요. 내가 아는 가구의 정의가 여기랑 여기는 다른 가구인 건가? 일단 그렇습니다. 아! 노즐 세척 소리구나! 이 벽이 들어있는 소리 뺄 수가 있다는데? 빼서 여기를 요렇게 아! 요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래요. 아 잘 만들었네 이거는. 이거 청소하기 쉽구만! 일단은 사용 범위가 12에서 18평 쓰라고 하는데 내 방이 4평? 5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잘 되겠죠? 일단은 물통을 좀 청소하고 그걸 좀 해올게요. 이게 장점이 수위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물을 채우려면 이거 그냥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 담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급수를 할 수가 있다. 켜면은 오! 보여요? 오! 엄청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옵니다. 주시 이렇게까지 분무 잘 되는 거 처음 본다. 근데 이제 여기 가습 그거를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몇 퍼를 맞출 건지. 저 일단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50퍼 정도로 맞추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차가운 건데 핫 모드를 해서 뜨거운 가습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세균들 잡고 아마 그거 하고 싶다 할 때 뜨거운 가습을 쓰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열식 쓴 거를 물을 살짝 식혀가지고 초음파로 올려 보내주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물 자체가 쟤들이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세척을 좀 안 하고 쓴다면은 아마 핫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UV는 키도록 하고 미스트 양도 설정할 수 있네. 지금 중간이고 이게 최대입니다. 야 분무량 최대로 하니까 와 개많이 나온다. 이렇게 한 분무량이 보이죠? 분무량 최소로 해볼게요. 이게 분무량 최소. 와 조진다. 이 정도면은 금방 습해지겠다. 이 친구가 30퍼가 최대였거든요. 30퍼 이상으로는 얘가 절대 안 올라갔어요. 나중에 하루 돌려보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4시입니다. 새벽 4시. Many hours later. 돌아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4시입니다.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4시예요. 어? 저녁 4시라고? 어 진짜 오후 4시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엄청 오래됐네요. 일단 지금 습도는 32%입니다. 제 아까 컴퓨터 앞쪽 습도는 원래 쓰던 것보다는 약간 높아지긴 했어요. 그냥 제 습도계를 놔둔 위치가 잘못된 건가? 뭘 해도 안 되니까 분무 능력 좋은 얘 두 대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희한한 게 여기도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분무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게 차가운 공기다 보니까 이게 멀리 못 가서 그런 건지 이 방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근데 12시간 동안 돌렸는데도 물을 보시면은 반만치밖에 안 달았습니다. 24시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뭐 물통 양 많은 것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습도 높이는 것 같은 경우는 가습기 두 개를 돌리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분무가 많이 되는데도 도대체 이 방은 무슨 에어컨 하나 돌린다고 이 가습기가 이 정도밖에 용량을 못 발휘하는 것도 진짜 신기하긴 하네. 택도 없네 진짜.